이번 시간은 브레이크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테크닉은 이렇게 연주하면 이 연주의 소리를 오른손에 이 손날로 기타줄에 붙여줘서 소리를 없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다른 분은 뮤트라고도 설명하시고 뭐 스타카토 등등등 여러가지 기술로 설명하시는데 저는 브레이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넣어줘야 되는데 손을 착 막아서 소리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로 손날 맞기 연습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E 코드를 네 번 연주하고 자 그다음 D7 연주를 한 다음에 X 표시가 나와 있을 때 오른손날을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X가 3개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그 박자만큼 끌어주는 거죠. 그 다음 다시 A코드 막고 막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맞고 맞고 하나 둘 맞고 맞고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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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번째 연주인데요. 브레이크 연습을 해볼 건데 자 방금은 치고 막았지만 이제는 연주하자마자 재빨리 막아줍니다. 이것을 스타카토라고 하는데요. 저는 또 이거를 브레이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재빨리 막아주시면 됩니다. 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치자마자 바로 막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 연습 예제를 잠깐 같이 해보면 C코드로 한번 해볼까요? C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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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위에 점이 찍혀있죠? 얘를 재빨리 다운을 치지만 손날 맞기를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 자, 합쳐보면 하나, 둘, 셋 C코드를 잡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연속으로 치고 막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런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막았던 걸 이러한 연주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뭐 끊어치기로 그냥 치면 이런 느낌이 되지만 이렇게 짠짠짠짠 끊어지는 느낌의 연주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치고 음을 그대로 올려준 다음에 X대 막는 것이 있고 점이 찍힌 거는 치자마자 막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손 테크닉을 배워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브레이크 테크닉을 다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G 맞고, G 맞고, C, E, C, D 마지막은 G코드로 자, 그러면 드럼 연주와 함께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번 더. 셋, 넷. 쥐 맞고 쥐.